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보국 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시부터 우리 당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분 일찍 이렇게 의총을 소집한 것은 현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민주당이 전원의 이름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연설 후에 이 건의안을 표결에 붙일 듯한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방문 면담 결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직권 상정할 듯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후에 우리 다선 의원님들께서 직권상정하면 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의장실을 방문하고 항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있는 날에는 다른 안건을 일체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오늘 올린다는 것은 우선 우리 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 재를 뿌리는 것과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취임한 지 넉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조문이라든지 유엔 총회 이 100여 명 이상의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회의를 그런대로 잘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해임 건의안을 기어이 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임 건의안은 헌법상에 있는 국회의 권능입니다만은 그런 권능이 발동되면 그것이 이행될 수 있어야 권위를 가지는데 숫자의 힘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마구잡이로 해임 건의안을 내고 해임 건의안 내도 해임되지 않은 상황이 되면 오히려 국회의 권능이 떨어지고 희화화되는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더구나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활동을 하는 대표인데 거기에 국내에서 불신임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내보내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제대로 대표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순전히 정략적인 의도로
우리 정권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고 밀어붙이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민심으로부터 큰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기어이 저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라기 경쟁으로 희망의 정치를 만들겠다 했습니다만은 말이 떨어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뜻으로 이렇게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고 강행된다면 이 대표는 전 국민 앞에서 앞뒤가 다른 말을 한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해임 건의안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 독선적인 국회 운영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방위원회는 정청래 위원장이 일방적 상임위 운영으로 두 달 만에 가까스로 간사가 선임되었고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검증과 무관한 MBC 자막 조작 사건을 들먹여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농해수위에서는 양곡관리법의 안건조정위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야당 몫으로 선정했습니다. 국민들 눈에는 검수완박 당시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꼼수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깎아내리고 싶겠지만은 MBC 자막의 문제가 드러난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렇게 강공책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민주당의 이런 행포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것이며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냉정과 이성을 되찾기를 강하게 권고합니다. 김진표 의장께도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협치 포기나 다름없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만의 의장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야를 모두 대표하는 의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몸속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셨는데 의장이 되는 순간에는 그 피를 확 바꿔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진표 의장이 해임 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한다면 우리 당은 강한 반대와 항의의 뜻을 전하고 규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런 비상상황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원내대표단의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같이 행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세기 의원입니다. 박진 장관의 해임 건의와 관련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진 장관과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분의 실력과 애국심 또 업무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내각 장관들이 다 훌륭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우수하고 역량 있고 또 국민적인 신뢰를 받는 장관이 저는 외교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민주당이 힘자랑한다고 다수당의 횡포 도저히 지금 국민들은 이 지점에 대해서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은 몰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왜 민주당이 박진 장관이 해임 건의를 받아야 되고 민주당이 해임한 건의를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 못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해임 건의안은 막아야 되고 만약 이 부분이 여야 합의 없이 우리 원내대표님과 야당 대표가 합의하지 않는 의사일정이 만약 강행된다면은 우리는 강력히 항의하고 오히려 김진표 국회의장의 해임을 우리는 발의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오늘 단호한 자세로 각오로 우리가 대야 전선에 함께해야
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